들어라. 향사술을 탄생시킨 최초의 이야기를 눈보라치는 그림. 오랜 세월 얼킴의 향을 다루던 조향사들의 땅.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배신자는 처단했지만 조향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에서 시작했다. 엘프와 배신자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심연에서 얻은 새로운 발. 이것은 인간들의 이야기이자 우리들의 이야기다. 뭐야, 저놈. 설마 구덩이를 기어 올라온 건가? 이봐, 저 옷. 론도 반란군 복장 아니야? 해치우자. 공격해! 당신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론더 연합 헬스케다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저쪽은 막다른 길을... 이런... 피냄새를 맡았군. 싸우는 법은 알지? 꽤 쓸만한 솜씨인데? 내 이름은 습관. 조심해. 내 이름은 레자크. 너 정들만큼 자주 부르진 마. 길이 여기뿐인데 이 정도는 뛸 수 있지?
서두르자. 예감이 좋지 않아.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군. 잠깐! 제게 목표가 있잖아. 어서 숨어! 됐어, 가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위험했어. 이 벽은 스탠더의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열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따라해. 꽤 센데? 잘했어. 따라와. 날 믿고 앞으로 가. 여기가 바로 깃털팬 연구지야. 들어가서 나이젤 아저씨를 찾아보자. 레자크! 나랑 놀아줘! 기억을 잃었다. 어디 보자꾸나.
그럼 스탠더님, 잠시만 서 계실까요? 무슨... 아저씨, 괜찮아요? 키스가 론도 연합 출신이지. 이쪽으로. 키스. 요, 사판. 전망대라면 이쪽이야. 요, 이... 쓸데없는 수... 론도... 고마워. 따라와. 옷 먼저 갈아입자고. 이분 대체... 그래서 너한테 왔... 스탠더에... 아주 잘 어울리는걸? 형상은 이 선착장으로 가자. 크나는 뭘 좀 알아냈으려나?